안녕하세요. 또 다음편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궁금해하시고 또 이어서 이렇게 찾아와 들어와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편에서는 이 아이가 생년월일 사주팔자 풀고 사주팔자에서 살이 살꼈다, 너 살꼈다, 뭐 이런 살 저런 살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걸 근거도 없이 살을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살을 뽑는 방법까지 제가 일부에서 먼저 편에서 말씀드렸고 살 뽑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살은 이렇게 뽑는 거예요. 네 개가 나왔잖아. 장성, 장성, 월살, 연살, 도화살. 일단 기본으로 누구든지 인간은 살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도화살이 이거는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월살이 들어있어요. 월살. 이 월살이라는 거는, 고민. 월살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도화살, 월살, 장성살 있는데 연살은 뭐고, 월살은 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살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 살을 어떻게 풀어줄 건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게 살을 풀어야지, 무당들은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타짜구짜 살 풀으래. 예? 그러니까 정보로 가서 살풀이 얘기하면 무슨 살이 꼈는데요? 왜 그런 살이 들어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볼 때 무당들 컴퓨터나 핸드폰 절대 보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어플에도 이 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연월일시, 생년월일시 치면 어플에도 뭐 월살, 지살, 연살, 뭐 그 살까지 다 들어있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요즘 무당들은 그거를 보고 또 살풀이하라고 수작 부리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의할 때 어플이나 뭐 핸드폰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제가 사주를 풀면서 뭐 사주 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생년월일 써놓은 거. 이거 가지고 살 뽑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혹시라도 핸드폰에다 어플 쳐놓고 생일도 미리 알려주면 안 돼. 어플 쳐놓고서 이거 살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무당들도 지능이 조금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살 이야기해서 살풀이 뽑아먹는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풀이 이야기하는 무당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플 중에서도 살이 잘못 인간이 입력시킨 거라 살이 잘못 입력이 된 어플도 또 있더라고요. 맞지도 않는 살인데 거기에 살이 있는 것처럼 입력이 된 것도 있어요. 인간이 막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자, 월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고초살, 고민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일어나는 사주인 거예요. 좋게 말하면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고 좋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는 거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망상을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생각에 빠질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생각이 많으면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월살은 고초살. 그러니까 항상 신경성, 스트레스 받는 거. 어린애들이 얘가 17세인데 어린애들이 월살의 작용을 받기 시작하면은 사춘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고민을 공부하는 쪽으로 뭔가 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 좋겠죠. 다른 애들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공부 쪽으로 집중을 시키면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 쪽으로 집중을 안 시켜놓으면 쓸데없는 쪽으로 걱정을 하고 그렇게 다니게 되니까 이제 안 좋게 나타나는 거죠. 이 살도 항상 안 좋은 작용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살이라는 걸 알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좋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살이 살꼈다고 해서 안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무튼 월살이 들어있습니다. 고민, 스트레스, 신경성, 보초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를 보면 장성살. 그 다음에 장성살, 장성, 장성. 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군대에 군인들이 장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급에. 아, 장성했다. 으뜸장, 별성. 뭐 예를 들면 뭐 그 한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장군, 장성 할 때 올바르게 높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성살이라는 거는 명예운이 있다. 이름이 난다.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좋은 살이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만 잘하고 열심히 집중만 잘하면은 이름도 나을 수 있는
직장으로 안정이 되고 이름 날 수 있는 장성사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얘기도 이렇게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살 네 개를 가지고도. 그리고 이거는 초년은, 청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년은, 청년은 얘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그 분야에서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그 대신 부모가 신경을 써줘야죠. 신경 써주면 얘가 이름도 날 수 있고 두각을 나타내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길로도 쉽게 안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년에는 조금 고민을 하겠지요. 요걸로 보면은 꼭 이렇게 100%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조금 여자 때문에 말년에 이제 여자 때문에 이제 눈이 휙 돌아갈 수도 있어. 말년에 착하게 살다가 뭐 이쁜 여자 보고서 눈이 휙 돌아갈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꼭 100%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살은 이렇게 뽑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범띠, 말띠, 개띠도 뽑는 거고 원숭이띠, 쥐띠, 용띠도 그렇게 이제 뽑는 거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도 이런 식으로 살을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3마리씩 4팀이 묶여져서 4, 3, 12, 12마리 띠거든요. 12지지. 근데 아무튼 요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는 이런 식으로 살을 뽑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 다른 띠까지는 가면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닭띠에 해당이 되는 살풀이, 살 뽑는 방법만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보니까 이제 역행을 간다겠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이렇게 보면은 미, 오, 사, 그러니까 사오미, 이거는 이제 화왕지절입니다. 불화자, 뜨거운 쪽. 그리고, 묘, 인, 축. 그래서 뭐, 사, 진, 묘, 인, 축. 인묘진, 이거는 모강지절이에요. 모강지절과 목화운을 이제 살아가게 되네. 초반에는 목에 지금 불의 기운, 40대, 50대는 이제 나무 목자의 기운으로, 간에 뜨거운 여름에서, 봄의 계절로 흘러가는 이제 사주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대운의 흐름을 봐야 이 사주랑 맞춰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을입니다. 6월. 양력으로, 9월 8일, 음력은 8월 5일. 근데 조금 봤을 때는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은데, 이 전년도에 약간 윤달이 껴 있었나 좀 했을 것 같은 추측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는 6월인데, 숫자로 8월 5일 들어가면 대부분은 추석을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추석 전에 이렇게 6월이 들어온 거를 봤을 때, 2004년도에 뭔가가 좀 윤달이 껴서 이 음력이 조금 뒤로 밀려나게 되지 않았나, 일단은, 제가 그렇게 좀 그 의심이 좀 들어가는데 추측이 들어가는데 이거 6월이면 좀 그렇거든요. 2004년도에 그게 있었어요? 있죠? 있었다고 합니다. 윤달이 껴 있었다고 합니다. 몇 월 달이요? 2월. 2월. 2월 달에 두 번 음력이 2월 달에 두 번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어쩐지 이게 숫자상으로 6월인데 6월이라는 건 6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8월을 말하는 거야. 8. 6월인데 숫자상으로는 8월 5일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게 유가 들어오려면은 대부분은 음력 8월 15일이 넘어가요. 대부분은. 근데 8월 15일이 안 넘어간 거는 뒤로 밀렸다는 건데 그 전년도 2004년도에 윤달이 아마 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딱 감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님이 가서 책을 갖고 왔네. 보니까 거기에 윤달이 작년에 껴 있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야, 이럴 때 보면 좀 신기한 거 같죠? 그죠? 저는 책도 안 봤는데 2004년도에 윤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렸던 거예요. 근데 숫자는 8월 5일이지만 기운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려요. 찬 기운. 자동차에도 물기가 막 맺히고 막 비가 온 것처럼 이슬비가 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죠. 밤에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 밤하고 아침하고는 쌀쌀해져. 그때에 피어난 을목인 거예요. 을목. 을목은 예쁜 꽃, 꽃입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면은 임수, 막 흐르는 물. 옆에를 보면 또 얘하고 똑같은 꽃나무가 있네. 여기도 을목, 여기도 을목. 이거 유는 금입니다. 금. 자갈. 자갈. 이거는 미, 토. 이건 오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가을에 태어난 을목이니까 얘가 조금 이제 선선할 때 추울 때 태어난 꽃이니까 국화꽃에 해당이 됩니다. 코스모스 국화꽃. 근데 코스모스 꽃이나 국화꽃은 이런 큰 나무목이 아닙니다. 코스모스도 그렇고 국화꽃도 그렇고 나무는 나무인데 여리여리한 나무니까 이런 아이들은 착하지요. 순하지요. 착하지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합니다. 예쁘기는 하고 남잔데도 여성스러운 기질이 강하고 착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래서 윽박지르고 혼내고 하는 것보다는 잘 설명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클 수 있도록 잡아줘야지 얘를 갖다가 막 혼내고 다그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얘는 여자 같은 모양만 남자지 여자 같은 감수성을 가진 애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엄마가 막 혼낸다든지 아빠가 혼낸다든지 이놈아 너 그것도 못해? 야 새끼야 에? 싸워서 이겨야지 막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여자 같은 애야 착한 애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터프하게 남자답게 이게 안 돼. 터프하게 남자답게 뭔가 되는 거를 원한다면 운동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남자다운 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저절로. 근데 말로만 막 혼내갖고 남자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응?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강하게 키우려고 하면 얘는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성스러운 감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스러운 감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밀하고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가끔씩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서 소심할 수도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소심한 사주 좋게 말하면 세밀하고 꼼꼼하고 여린 사주 그 대신 어쨌거나 감성이 풍부하고 여자 같은 음기를 가졌기 때문에 착한 아이는 분명히 맞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금이라는 거는 얘가 을목 그 가을의 국화꽃이고 코스모스 꽃인데 이 유금이라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죠. 이런 거 쇠붙이 같은 겁니다. 이런 거 쇠붙이 칼날 예리한 칼날 돌로 말하면 짜잘짜잘한 자갈 돌 뾰족한 돌 칼날 가을에 이런 칼날이 국화꽃과 코스모스의 도로꽃 칼날이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위태로운 거예요. 이거 예리하잖아, 이거. 이거 그으면 이거 상처도 납니다, 이거. 이게 신금이에요, 이런 게. 이런 걸로 국화꽃이나, 코스모스를 딱 자르면 그냥 싹둑싹둑 잘려져요. 이 유금이 오는 거는 계절을 잘못 만난 거지. 서리를 뜻하니까. 얘들이 찬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면 그때의 꽃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냉해를 입죠. 시들어지죠. 시들어져. 이 꽃나무들은 따뜻한 기운과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밤하고 새벽에는 서리도 내리고 차갑고 냉해지니까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찬 기운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찬 기운이 얘를 금극목 할 때 이거를 컨트롤하고 잡아줘야 돼. 어떤 것이? 불이 와야죠. 따뜻한 기운이 이 예리한 이 금속성 요거를 금극목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에 미토하고 오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른 토라고 해갖고 열기가 있는 토입니다. 그리고 점심 때 태어나서 오화가 들어있고 오미 합화가 또 들어있고 그러니까 화기는 다행히 있습니다. 낮에는 화기에 그러니까 점심 때 잘 태어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잘 타고 난 겁니다. 화의 기운이 이 금의 기운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금극목 치지 못하도록 화가 화급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의 기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여기 임수가 얘는 이 정인이거든요. 정인, 인수 이건 얘의 엄마야. 엄마, 모친 엄마가 바로 옆에서 수생목으로 물의 기운도 주고 있고 또 지지에서는 오미화, 화기가 얘를 또 금의 기운이 치려고 하는데 화극금에서 다스려주고 있고 다행히 사주 구성은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인성도 있기 때문에 얘가 머리는 똑똑하거든요. 만약에 바로 옆에 인성이 없으면 막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공부에 취미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머리 취미도 없고 뭐 이렇게 인성이 없으면 애가 이제 뭐 꼴통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 속된 말로 꼴통은 아닙니다. 인성이 있어서 생각은 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화살이 나쁘게 작용은 안 하죠.
생각이 없고 인성이 없는데 도화만 끼어 있으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멍청하게 무식하게 그냥 막 바람만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본능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는 없고 본능으로만 가요. 그냥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 그냥. 근데 얘가 인성이 있기 때문에 조절은 되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인데 여기 이제 편재가 들어 있습니다. 미토가 재물이거든요. 편재는 돈이 잘 들어와. 또 잘 나가. 유동적인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이 좋은 운을 만나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 정재를 갖고 있고 정재격 사주들은 월급쟁이야. 그냥 따박따박 돈은 꼬박꼬박 들어와. 근데 월급 이외에는 큰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편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운을 만나면 큰 돈도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돈도 막 나가고. 그러니까 돈을 막 벌면서 막 쓰고 댕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편재의 기운이 강한 경우가 많더라. 정재격 사주들은 돈도 잘 안 써. 근데 그때그때 딱 정해진 돈만 따박따박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물은 있는 겁니다. 재물복도 있고 인성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관운도 있으니까 이건 편관인데 이거 편관은 사실은 이제 자유업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따박따박 월급쟁이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유로운 일을 하면서 직장을 잡아서 자유로운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배운다든지 가르쳐 준다든지 하면 자유롭게 일하면서 이제 잘 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강하냐 약하냐를 또 따져 보면은 금극목 목극토 그 다음에 목생화 해서 이게 전체적인 구성이 조금 약한 편에 해당이 됩니다. 약한 편에. 얘가 약하다 보니까 일단은 얘한테 힘이 드는 거는 바로 옆에서 수생목,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을목. 이쪽에 이제 갑목이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좋았지. 왜냐면 큰 나무가 있으면은 여린 나무나 이 덤불나무들은, 이때는 나팔꽃도 피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할 때 무슨 이게 덤불나무. 이 큰 나무를 갖고 덤불나무가 감을 타고 지탱이 돼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갑목이 있었으면 더 아름답고 멋있을 뻔했는데 갑목 대신 그래도 을목이라도 있는 게 어디요? 이거는 얘의 친구들이에요. 이런 사주들은 친구들이 있을 때 힘을 얻고 의지가 되고 안정이 되고 그러는 사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애들은 친구만 잘 사귀면 친구 복은 있다. 친구 복은 있는 사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좋은 친구 사귀어주면 그 좋은 친구하고 좋게 얘가 공부도 되고 직장도 다니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 팔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정도면은 가지고 있는 건 다 있네요. 여기 직장운이 있지, 뭐 재물도 들어있지, 인성도 들어있지. 또 얘가 이제 똑똑하게 세밀하게 공부만 되면은 또 도화살도 들어있어서 마음 먹고 솔직히 얘가 운동하면서 외모 관리한 상태에서 이성 교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 마음 먹고 여자를 대시하고 꼬시면 여자들은 잘 꼬시죠. 소심하게만 행동 안 하면. 남자답게 뭐 그렇게 이제 활동적으로 하면은 뭐 꼬신다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뭐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건 맞는 얘기죠. 뭐 여자가 남자 꼬시나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인기살이나 이런 게 없어 갖고 연애 교제도 안 되고 뭐 여자랑 뭐 교제도 안 되고 연애도 못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아요. 여자 뒷국문에 막 맨날 쫄쫄쫄쫄 댕기다가 여자도 못 만나고 막 1년, 2년, 3년, 4년 막 외롭고 고독하게 있고 막 그래갖고 막 그렇게 있는 친구들 보면 좀 답답하죠. 근데 얘가 이제 외모 관리만 제대로 돼 있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운동만 잘 한다면 이 도화살은 아마 좋은 쪽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관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질 게 다 있잖아. 뭐 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운도 있고 직업운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융통성도 있는 애예요. 목생화에서 이제 융통성도 있는 애기 때문에 사주 구성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사주가 좀 약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스러운 기질이 있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좀 치우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센 놈들, 강한 친구들 때문에 얘가 좀 억압받을 수 있고
좀 이제 눌림을 받을 수 있고, 착하니까, 착한 애들은 좀 나쁘고 센 놈한테 좀 이렇게 좀 그늘에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괜찮아요. 성인이 됐을 때는 뭐 그렇게 막 생각 없이 막 강한 자가 위에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인이 됐을 때는, 요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학창 시절 공부할 때에 좀 친구들 좀 센 애들한테는 얘가 착하기 때문에 조금 억압도 당할 수 있고 좀 공격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좀 발생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해도 겪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